빠방하이. 신비로우면서 독특한 일본 동화들, 귀여운 내용도 있지만요, 섬뜩함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소름 돋는 일본 동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 우라시마 타로라는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작은 거북이를 봅니다. 거북이가 가여웠던 타로는 아이들에게 돈을 지어주고 보안 후에 바다에 살며시 놓아주죠.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는? 어제 그 거북이. 알고 보니 깊고 깊은 바닷속 용궁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백성을 구해준 보답으로 용왕님이 초청했다는 것 당연히 오케이. 거북이는 타로를 등에 태운 채 용궁으로 헤엄쳐 내려갔습니다. 색색의 물고기들과 아름다운 산호초가 가득한 용궁의 풍경, 천국이 따로 없었죠. 잉? 어느새 도착은 했는데요, 거북이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거북이의 정체는 용왕의 딸 오토임의 공주였던 것. 공주는 이것도 인연인데 용궁에서 함께 지내자고 합니다. 그렇게 용왕과 공주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내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문득 정신을 차린 타로는 집에서 걱정하실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슬슬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이야기하죠. 공주는 아쉬워하며 가지 말라고 조르지만요, 타로의 마음을 돌리긴 힘들었죠. 결국 포기한 공주는 보물상자 하나를 건넵니다. 이 안엔 그들이 함께 보낸 시절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만 있다면 언제든 용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다만 육지에선 절대 열어선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는.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타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3년 사이에 마을이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변해버린 건데요, 만나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뿐이고 집도 사라져 있었죠. 한 노인에게 우라시마의 집을 모르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합니다. 300년 전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은 젊은 어부가 있다고 들었다. 그의 부모님과 이웃들은 전부 옛날에 죽었다고. 네, 용궁에서의 3년은 육지에서의 300년이었던 겁니다. 아연실색한 타로는 보물상자를 떠올립니다. 혹시 자신이 살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상자를 열어버리는데요, 새하얀 구름이 나와 타로를 감싸고 눈앞엔 즐거웠던 용궁에서의 3년이 지나가죠. 하지만 연기가 사라지자 그 자리에 남은 건 노인이 되어버린 타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사라져버렸죠. 상자 안에 있던 건 300년의 세월이었던 겁니다. 사랑의 약속을 깬 대가일까요? 세월을 한 방에 맞고 가버렸네요. 이곳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한 이발소에서 손님과 이발사가 담소를 나누며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요, 이게 웬걸? 갑자기 여우로 변하더니 머리를 전부 밀어버리고 도망가버리죠. 이발소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수다를 떠는 손님만 남아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서 겨우 정신을 차리지만요, 이미 늦었다는. 이 마을에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장난을 좋아하는 여우일 쪽이 사람들을 온갖 방법으로 속여서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는 건데요, 남녀노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어 버렸죠. 하지만 유일하게 머리를 깎이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사이조우. 사이조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가지 딜을 합니다. 여우들을 퇴치해줄 테니 사례금을 달라는 것. 오케이. 그날부터 여우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죠. 창을 들고 들판을 살피다가 몸발치에 있는 여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여우 뿅 하더니 순식간에 여인으로 변신. 어디론가 걸어가죠. 사이조우는 살금살금 딜을 밟습니다. 멈춰선 여인은 들판에서 지푸라기를 모아 인형을 만들고 품에 안아들자 아기로 변신. 아기를 안고 할머니가 있는 외딴 집으로 들어갑니다. 깜짝 놀란 사이조우는 방금 목격한 진실을 말하지만요,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자에게 손대지 말라며 역정을 냅니다. 급기야 여인과 아이를 밧줄로 꽁꽁 묶어버리고 증거를 보여주겠다며 집더미 앞에 앉히죠. 이내 집더미에 불을 지르는 사이조우. 할머니가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한 연기에 여인과 아이는 기침하며 괴로워하지만요, 사이조우는 눈 하나 깜빡 안 했죠. 결국 두 사람은 질식사로 세상을 떠납니다. 시체가 곧 여우와 집인형으로 바뀔 거라고 호언 장담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대로, 집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납니다. 어이없는 상황에 오열하는 할머니. 내가 헛것을 봤나? 사이조우는 자신이 살인했다는 사실에 벌벌 떨죠. 당황해서 도망치려는데 한 스님이 나타나 가로막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불가의 귀에 그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것. 잘못을 빌며 불경을 외는데요, 스님은 제자로 받아주겠다며 머리를 손수 깎아줍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스님 여우였습니다. 며느리도 아기도 심지어 할머니까지 여우였다는. 여우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혼자 열심히 불경을 외는 사이조우. 이걸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실컷 비웃는 걸로 마무리. 대머리가 되긴 했지만요, 살인자가 아니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웃픈 결말이네요.
추운 겨울 고데기라는 한여. 이 집엔 비슷한 처지의 고양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 데 없는 이 고양이를 함부로 대하고 괴롭혔지만요. 한여는 미케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밥을 챙겨주며 남몰래 돌보죠. 미케가 박대를 당하면서도 이곳에 머무르는 건 오로지 한여 때문. 그러던 어느 날 미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하염없이 찾아다니는 한여. 한 스님이 산속에 있다고 알려주죠. 그 길로 산으로 떠나는데요. 산속을 헤매다 밤이 되고 다행히 커다란 저택을 발견합니다. 문을 두드리니 눈꼬리가 째진 여자가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다가 날이 저물었다는 한여의 말에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가만히 쳐다볼 뿐이었죠. 곧이어 노파도 한 명 등장. 막상 들어오긴 했지만요. 애초에 산속에 이런 큰 저택이 있다는 것부터가 수상쩍었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와중 옆방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를 어지간히 아꼈던 모양이야. 잡아먹지 말자고. 소름.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니 인간의 옷은 입었지만요. 고양이가 틀림없었습니다. 한여는 비로소 사람을 잡아먹는 고양이 옥에 네코마타의 소굴에 들어왔음을 깨닫습니다. 벌벌 떨던 한여는 인기척이 들리자 다시 잠든 척 하는데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한여는 그녀가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 미케라는 걸 단박에 알아보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죠. 미케는 자신은 나이가 들어 여기서 살기로 했다며 정중히 사양. 인간에겐 위험한 곳이니 어서 저택을 떠나야 한다며 흰꾸러미를 건네줍니다. 가는 길에 고양이를 만나면 이 꾸러미를 흔들라는 것. 그렇게 저택을 나서는 한여 앞에 살기 등등한 고양이 떼가 주위를 에워싸는데요. 미케의 말대로 흰꾸러미를 흔들자 신기하게도 고양이들이 얌전해지고 길을 비켜주었고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건 금화를 물고 있는 고양이 그림이었는데요. 바라보고 있자니 진짜 금화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여는 그림이 주는 금화들로 부자가 됐지만요.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길고양이들을 돌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고양이들은 그녀가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잘 보필했다고 하네요. 옛날 어느 산속 온몸이 붉은색인 빨강오니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락부락한 겉모습과 달리 온순하고 배려심이 깊었는데요. 인간과도 친해지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인간들은 빨강오니만 보면 사색이 되어 도망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고민 끝에 빨강오니는 집 앞에 직접 쓴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마음씨 착한 오니의 집입니다. 누구든 놀러오세요. 맛있는 과자와 따뜻한 차를 함께 마셔요. 그러나 의심이 많은 인간들은 무서운 오니의 집에 놀러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인간 남자 둘이 집 앞으로 다가 옵니다. 빨강오니는 기대에 부풀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한번 놀러가볼까 하고 고민하는 남자. 친구는 인간을 속여서 잡아먹으려는 수작이 분명하다며 뜯어 말립니다. 억울했던 빨강오니는 아니라며 소리를 질렀고요. 인간들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버립니다. 돌아오라고 불러보지만 아무 소용 없었다는 속상한 마음에 표지판을 부숴버리는데 절친인 파랑오니가 놀러옵니다. 사정을 들은 파랑오니는 묘안을 떠올렸으니 본인이 마을을 내려가 깽판을 치면 빨강오니가 나타나 퇴치하고 마을 사람을 구해준 다는 스토리. 그러면 인간들도 빨강 오니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될 거란 거죠. 파랑 오니의 설득으로 둘은 마을로 내려갑니다. 작전은 대성공. 인간들은 줄지어 놀러 오기 시작했고요. 빨강 오니는 새로운 친구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파랑 오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빨강 오니는 어느 날 파랑 오니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굳게 닫힌 무늬에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과 친하게 지내면 인간들이 나쁜 오니라고 오해할 거라는 것. 먼 여행을 떠나지만 영원히 빨강 오니를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몇 번이고 쪽지를 읽은 빨강오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은 얻었지만 정작 절친은 잃게 됐네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엔 할아버지의 밭을 망치는 못된 너구리가 있었는데요. 골머리를 앓던 할아버지는 벼르고 있다가 너구리를 잡는 데 성공하죠. 집으로 끌고 와 할머니에게 건네주고 너구리로 국을 끓여 먹기로 하고 밭으로 돌아갑니다. 물을 끓이고 떡방아를 찢던 할머니. 그때 너구리가 말을 겁니다. 자신은 나쁜 너구리였다며 국 끓이는 걸 돕겠다는 것. 솔깃했던 할머니는 너구리를 풀어주지만요. 돌변해서 떡매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그 다음 할머니를 냄비에 넣고 국을 끓였고요. 할머니 가죽을 뒤집어 쓴 채 할아버지를 기다렸죠. 할아버지가 돌아오자 아까 잡은 너구리국이라며 건넸으니 할아버지는 늙은 너구리라 그런지 고기가 질기다고 말합니다. 가죽을 벗어던진 너구리는 할망구 고기를 먹었다며 깔깔깔 웃으며 도망갔죠. 충격을 받은 할아버지 하염없이 울 뿐이었습니다.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토끼가 다가와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할머니를 해치다니 토끼는 너구리를 용서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땔나무를 줍던 토끼. 너구리에게 옮기는 걸 도와주면 담례로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
했다고 합니다. 둘은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토끼는 너구리의 땔감에 불을 붙이기 위해 부싯돌을 딱딱 부딪히죠. 너구리가 무슨 소리인지 묻자 딱딱산의 딱딱새가 우는 소리라며 얼버무립니다. 점점 뜨거워진 걸 느낀 너구리는 등짝에 불이 활활 붙은 채로 산을 뛰쳐 내려가죠. 그리고 다음날 토끼에게 따지러 온 너구리. 토끼는 영문을 모르겠다며 마침 좋은 화상연고가 있으니 발라주겠다고 합니다. 순순히 등을 내준 너구리는 엄청난 통증에 비명을 지르는데요. 약 고추장이었죠. 정말 화상연고인 줄 알았다며 미안하다는 토끼. 이번엔 사과의 의미로 낚시를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토끼에겐 배가 두 척 있었는데요. 토끼는 나무배를, 너구리는 진흙배를 타고 강으로 나갑니다. 얼마 못 가 녹아서 가라앉은 진흙배. 수영을 할 줄 모르는 너구리는 살려달라 애원을 하지만요. 토끼는 본색을 드러내고 들고 있던 노로 너구리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너구리는 그대로 가라앉아 죽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잔혹동화이네요.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정서가 다른 일본 동화. 은근 참신한 내용도 많고 재미있네요. 마무리. 아직 한국민담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 유치원?